국민의힘 당대표 경선 후보들이 대구에서 합동 연설회를 열었습니다. 당권 주자들은 저마다 자신이 정권 교체를 위한 적임자임을 강조하며 대구 경북 시도민들의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박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 합동 연설회. 후보 모두가 보수의 심장, 대구 경북을 외쳤습니다. 처음 연설에 나선 이준석 후보는 돌풍의 주인공답게 대구 경북 시도민들의 가장 아픈 곳을 찔렀습니다. 탄핵에 대한 다른 생각과 공존하실 수 있다면은 우리 당의 대선 경선에 참여할 많은 주자들의 다양한 관점과 생각을 인정해 주시고. 유일한 지역 출신인 주호영 후보는 보수 정권 9년 동안에도 괄시받기 일쑤였던 대구 경북의 현실을 꼬집었습니다. 통합신공항법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낙동강 치수원 이전, 영일만 대교,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또 남의 힘을 빌리러 구걸하러 다니실 겁니까? 제2의 새마을운동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을 비롯해 아이디어만 있으면 누구든지 창업을 할 수 있는 창업국가, 창업대한민국을 저 조경태가 제2의 새마을운동으로 만들어 나가겠다는 것을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여러분. 박정희,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은 TK 민심을 잡기 위한 단골 소재가 됐습니다. 3년을 치는 요건이 갖춰지면 대통령이 결심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초잡스럽게 여론조사를 빙자해서 0.8%가 적어서 여론을 빗대고 사면을 못한다. 전 존 F. 케네디 공항을 보면서 늘 생각했던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국회의원 여러분들이 동의해 주시면 박정희 공항으로 이름 붙여서 한번 신속하게 추진하고 싶은데 어떨까요? 국민의힘 당대표는 당원 투표 70%와 국민 여론조사 30%를 반영해 오는 11일 전당대회에서 결정됩니다. 대구와 경북의 선거인단이 9만 2천여 명으로 전체의 28%를 차지하는 가운데 TK 민심이 이번 당대표 경선에서 가장 큰 변수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TBC 박정희입니다.